산사태는 빗물에 의해 무거워진 흙이 안반의 경계면을 따라 일시적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산 대부분은 안반 위에 깊이 1m에서 2m 내외의 얕은 흙이 얹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곳에 비가 내리게 되면 흙은 안반층이 흡수하지 못하는 빗물까지 모두 머금고 함께 아래로 쏟아져 내리죠. 우리의 생활권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산사태. 그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은 위험 정보를 미리 알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겠죠. 산사태의 조짐을 잡아내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 분석 센터를 찾았습니다. 연구진의 안내를 따라 향한 곳은 시험림. 가파른 산길을 한참을 오르자 비탈면에 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산사태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 테스트베드입니다. 토양의 상태를 파악하는 다양한 계측 센서로 산사태를 조기에 감지해서 고위험 지역 주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죠. 현재 이곳 시험림을 포함해 표층 붕괴로 인한 대형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땅의 동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센서의 경우는 지금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데 저희가 토양 수분계 그리고 토양 텐시오미터 그리고 지중경사기 이 세 가지 종류의 센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계 같은 경우면 전기적 신호에 물이 차 있을 때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토양의 수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계측 센서이고 텐시오미터는 이제 토양 안에서 물이 빨려 들어가는 장력 그리고 흔히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장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중경사계의 경우는 실제로 이 사면이 움직였을 때 경사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측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러한 세 가지 센서를 통해서 특히 토양 수분계와 텐시오미터는 비가 왔을 때 물이 얼마나 차는지 지중경사계는 실제로 사면이 약간 움직일 위험이 있는지 등을 조기에 감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센터로 전송시켜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울산 공구야.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방안을 찾는 건 역시 연구진의 몫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드론과 함께합니다. 연구진은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라이다,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으로 생긴 왜곡을 보정해주는 정사 영상 장비를 드론에 장착해 산사태 피해지의 붕괴 현황을 조사하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산사태 발생 전후의 지형 차이를 분석해서 복구 계획을 세우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현장,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상황실입니다. 산사태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곳이죠. 기반이 되는 것은 자체 개발한 탱크 모델입니다. 토양을 하나의 물을 머금는 탱크로 가정하는 것이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우 자료를 이용해 토양이 빗물을 함유한 정도를 나타내는 토양 함수 지수를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도출하는 방식인데요.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죠.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